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홍콩에서 조금 고품격적인 이제 콘텐츠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지금 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롤렉스 매장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쪽에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롤렉스 시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홍콩의 이스트 침사추이라는 지역인데 롤렉스라든가 뭐 까르띠에 그리고 뭐 IWC 그리고 파텍, 필립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의 시계를 판매하는 곳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본 모델은요, 요즘 많이 그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롤렉스 브랜드의 서브마리너 스틸 데이트 제품인데, 일단은 뭐 예상대로 안에서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안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직원하고 나눴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직원이 친절하게도 이 책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건 롤렉스 이제 시계가 있는 책자인데 아무튼 제가 나중에 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한국에 비해서 일단은 장점은요, 가격이 좀 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 66,400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가격이 한 4,500 정도는 싼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여기도 대기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 홍콩 광동으로 이웃 땅 개인인 한 몇 년 대기를 해야지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3-4년이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홍콩에서는 이 제품을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 점은 참고하시는데, 그 대신 여기 같은 경우는 제품을 구매할 때 처음에 구매할 때 이제 보증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문만 하시고 나중에 제품이 도착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제품을 이제 받을 때 이제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제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난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시계 정품이 아니고 중국 션전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착용 중입니다. 저도 새 거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하우스포라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차고 다니는데,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혹시 홍콩 오셔가지고 특히 남자분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고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롤렉스 매장 직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도 재고가 없어가지고 대기 시간이 상당한데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주문할 때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주문했다가 나중에 이제 재고가 있다라고 통보를 받으시고 이제 찾을 때 이제 결제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관세 같은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그 한국에 비해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시계 매니아들은요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메가 브랜드 중에 많이 찾는 모델이
오메가 그 스티마스터 3배인데 여기는 그 오메가 정식 매장은 아니고요. 이제 이를테면은 뭐 삼성 노트북을 살 때 그 오리지널 매장하고 용산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용산 같은 곳인데 이것도 지금 제품 재고가 없어가지고 한 며칠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가격은 그렇게 많이 싸지가 않더라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한 59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홍콩 같은 경우는 한 550만 원 정도라서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이든 홍콩이든 간에 인기가 있는 시계 제품들은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홍콩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한번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